자, 이제 55페이지부터 이제 권리의 주체가 나오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절에서 자연인 해가지고 제3자가 나오는데, 교재를 보기 전에 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좀 보자고요. 일단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권리 능력.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원칙적으로 뭘 갖지 못하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자연인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언제 권리를 가질 수 있냐? 교재 3주를 보시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람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출생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태아라고 하죠. 그럼 태아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통이하시죠? 그죠?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태아는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는 독립된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엄마 몸속에 있는 뭐 간이나 뭐 폐나 심장과 같은 뭐를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뭐가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다가 출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이 되는데,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냐면, 전부 노출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갖게 되냐면 엄마 몸에서 어떻게요? 다 나오는 순간. 전부가 다 노출됐을 때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 되고요. 아직 엄마 몸속에 있는 상태라면 뭐가 아닙니까? 권리 능력이 없고 엄마 신체 일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죠? 시체, 시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시신도 뭐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시신은 뭐가 되냐면 물건이 됩니다. 물건.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뭐로 바뀌게 되냐면 물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로 바뀔 존재죠? 물건으로 바뀔 존재죠. 그죠? 그러고 생각하면은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시신은 뭐죠? 물건이다. 그 다음에 사망 시기에 대해서 우리 통서가 판례는 뭐로 보냐면 맥박 종지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언제 죽은 거죠? 맥박이 멈추는 순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장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뭐가요? 권리 능력이 있고 뭐가 아닌 거죠? 시체가 아닌 거죠. 심장이 멈춰야 맥박이 안 떠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물건이 되고 신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뇌사는 인정하지 않아요. 현행법상. 뭐는요? 뇌사는. 그죠? 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죽었다 하더라도 뭐가 뛰고 있다면요? 심장이 뛰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직도 뭐죠?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서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무효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대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진다는 얘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어린아이, 유아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3살 먹은 꼬마예요. 그럼 3살 먹은 꼬마는 출생을 했으니까 뭐는 인정이 되죠?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3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만취자입니다. 술을 이빨에 처먹었어요. 만취 상태예요. 만취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뭐는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만 만취 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만취자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만취 상태에 이루어진 행위는 뭐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깎아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완전 만취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은 안 지니까 완전 만취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무죄. 근데 만약에 완전히 만취된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죠? 형을 뭐요? 깎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 처먹고 했으면 더 나쁜 새끼지 어떻게 술 처먹겠다고 범죄를 뭐죠? 깎아주느냐? 뭐 난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변함이 없어요, 그죠? 어제도 그 윤 모 하시는 분이 그 가슴 아프죠, 그죠? 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 아들이 고려대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그죠? 행정학과고 거기다가 또 군대는 또 뭐죠? 카추사더라고요. 이 어제 뉴스 보니까 장례식 할 때 그 우리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시위대라고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뭐죠? 카추사였어요. 카추사 군인이었기 때문에 뭐죠? 성조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인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막 가슴도 아프고 부모 생각하면 막 가슴이 메워지긴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혈출 알코올 농도가 1.86이더라고요. 운전한 놈이. 1.86. 1.5면 취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허 취소 상태고 만취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 법제교사 만약에 만취 상태로 평가되면 무죄예요. 뭐인 거예요? 무죄. 근데 이제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그 정도까지는 안 와요. 무죄까지는 못 해주고 뭐죠? 형을 뭐예요? 감경해 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법정신과 뭐죠? 우리 그 국민 정서와 반하기 때문에 요새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부러 술 먹었어요. 이런 놈은 뭐예요? 당연히 뭐죠? 처벌해야 되는 거.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맨정신을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죠? 술 먹고 사람 죽였다. 이런 놈은 당연히 뭐죠? 처벌해야 되고요. 그런 놈들은 감경하질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람을 죽일 머는 없어요. 고의는 없었는데 이런 만취 상태에 빠져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면 그 사람을 뭐죠?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이 논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또 그 보면 인터넷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외국은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이 더 철저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음주 운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뭐죠 벌금 이런 거는 부과되지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고요. 오히려 뭐죠 선진국들은 무죄 판결을 때려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이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수천 년간의 뭐죠 그 법 철학적 논란과 뭐 이렇게 토론과 뭐 어떤 인류가 생긴 이유의 이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이거를 부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특별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사건이 평상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뭐 하다가 몇 달 지나면 조용해져요. 조용해지고 또 뭔 일이 생기면 막 난리가 나. 근데 몇 달 있다가 조용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난리가 났던 일들이 하나도 못 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행위라는 사람은 엄벌을 받고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죠? 작년인가 같은데 뭐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뭐 학교 폭력을 하는데 날려놨었잖아요, 그죠? 그럼 날려놔가지고 그때 만약에 학교 폭력을 한 애는 무조건 구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어른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구속은 안 시켜요. 폭행이니까. 그죠? 보통 뭐죠? 합의하면 뭐죠?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그때는 뭐예요? 아이들이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구속을 시키고 징역형을 때리면 그 아이는 뭐죠? 평생 또 다들은 주운 글씨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됐을 때 항상 이러다가 말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수천 년간의 논란의 결과 만들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사건만으로 이것을 단순히 뭐죠 간단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제발 좀 신중하게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수개월 동안 뭐죠 토론과 싸움과 이런 건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움과 그래가지고 뭐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그냥 후딱 해서 뭔가 만들어버리고 끝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뭐죠 논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3살 먹은 꼬마는 의사 무능력자인데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살짜리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13살 먹은 아이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에 8살 먹었더라도 애가 똘똘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사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17살이 됐더라도 아이가 뛸 때라면 먼저 의사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또 최근에 또 벌어졌던 일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최근에 판결 난 건데 그 뭐죠? 용인 그 아파트 밑에서 그 아주머니가 그 고양이한테 이렇게 밥 주고 있는데 초딩들이 뭐죠? 벽돌을 던져가지고 이분이 맞아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 몇 살이죠? 11살인가요? 12살인가? 12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아이들의 우리 법원이 의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벽돌 던진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인터넷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애들은 사람 죽여도 된다는 얘기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민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이잖아.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긍정하면요. 이 아이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돌아가신 유가족들한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뭔 돈으로? 얘 돈 있어요? 얘는 뭐죠? 재산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뭐예요? 용돈 받아 쓰는 애잖아요. 얘한테 만약에 10억 주라고 판결을 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 돈도 없는데 한 달 용돈 5만 원 받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 능력을 부정해줘요. 우리 법원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 아이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고요. 그 대신 누가 책임을 지냐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 돼. 누가요? 부모가. 그럼 법원이 의사 능력을 부정해주면 이 유가족들이 누구를 상대로?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재판은 묘하게 흘러가는데 가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누가요? 가해자 측에서. 그래야 현실적으로 뭐죠? 부모가 책임을 안 지니까 뭐 책임 안 지게 되거든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그 아이의 의사 능력을 뭐죠? 부정하는 뭐죠?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오히려 이것도 뭐죠? 의사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뭐죠? 보호하기 위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결을 우리가 뭐 요새 보면 또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받는 시대이긴 한데 뭐 정치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 법원이 의외로 뭐죠? 공정하고요.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판결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무조건 그 판결을 부정할 댓글을 쓸 일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댓글에 따라서 뭐 인터넷에 따라서 뭐 모든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법원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네이버에다가 뭐죠? 투표창 만들어 놓고 그죠? 그죠? 투표해가지고 뭐죠? 결론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이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우리 상식과 반하는 경우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부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애매하죠. 그죠? 만취자도 애매하죠.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그죠?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예요? 만취자일 수가 있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은 뭐죠? 소주 10병을 먹어도 만취자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장이 가장 명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면 중인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사 무능력자면 유아 만취자를 떠오르지 마세요. 이건 애매한 거니까. 누굴 떠오르셔야 돼? 수면 중인 자.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저에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잠을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은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잠자게 되면 뭐죠? 없는 거고, 잠에서 깨면 뭐죠? 있는 거고, 만취 상태면 뭐죠? 없는 거고, 술 깨면 뭐죠? 있는 거고, 있다 없다 하는 문제고, 가장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 누구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문제를 보실 때 의사 무능력자로 나오면 만취자를 떠오르지 마시고 누굴 떠오르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게 교재 내용이 이해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좀 보자고요. 자, 1번 권리, 능력, 시기와 종교에서 3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태아에 뭐가 나오죠?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민법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태아는 출생하기 전이니까 엄마 신체 일부고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와 관련되는데 카톨릭 국가는요 태아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 인정해요. 카톨릭 국가가. 그래서 카톨릭 국가는 엄격하게 뭘 금지하고 있냐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이 유명한 그 뭐죠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아, 그 병문을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그 작년인가 보면은 그 무슨 그 이렇게 태아들에게 무슨 유전적인 병이 만연하게 되는데 예, 소두증이죠, 그죠? 소두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톨릭 그쪽은 카톨릭 국가니까 아이를 뭐 하질 않아요? 낙태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소두증에 걸린 게 명확한데도 자꾸 아이를 뭐죠? 출생하니까 그 바티칸에서 그죠? 교황이 뭐 특별히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다면 낙태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교황이 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안 했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이 그 나라는 뭐죠? 태아도 뭐로 봐요? 사람으로 보고 낙태하는 것은 뭐로 이해합니까? 살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뭐죠?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그리고 뭐죠?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태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뭘 인정하잖아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56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느냐?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해줍니다. 태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무엇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아에게 뭐는 인정하냐면 상속권은 인정을 합니다. 뭐는 인정하죠? 상속권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무엇도 인정이 되냐면 대습상속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권도 인정이 됩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A라는 뭐가 있냐면 태아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요 태아에게도 뭘 인정해요? 상속권을 뭐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있고요. 갑에게 을병정이라는 아들들이 있고 정이 혼인해가지고 병과 혼인해가지고 정과 병사의 A라는 태아가 있는 상태인데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이 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이랬을 때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느냐, 요 문제인데. 아, 일단 A는 아버지가 생존했으면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상속권이 인정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는 원래는 상속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없지만 아버지가 생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누가 받아요? 손자가 받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대습상속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대습상속권이 누구에게도 인정이 돼요? 태아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유류분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A와 B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팔려 있었지만 A는 참 이쁜 장남이고 B는 너무 꼴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내 재산을 전부를 A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B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요. 이럴 때 B는 진짜로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우리 B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상속분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침해할 수 있는 상속분 보통 2분의 1입니다.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우리가 뭐죠? 유류분권이라고 하고요. 이 B가 뭐라 하더라도 태아라 하더라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유류분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태아는 상속권이 인정이 되고요. 무엇도 인정이 돼요? 대습 상속권도 인정이 되고 뭐도 인정됩니까? 유류분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증이죠.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를 우리가 뭐죠? 유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써놓는 게 뭐죠? 유증이고 누구에게도 유증할 수 있어요? 태아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유증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유증은 받을 수는 있지만 뭐 받을 수는 없냐면 증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태아는 뭐는 받을 수 없어요? 증여는.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해해야 돼. 일단 오늘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받을 수 없어요? 증여는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지죠. 인지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라는 말이 뭐죠?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인지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영국에서 저렇게 잘 까먹죠? 유명한 가수가 죽었어요. 가수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가수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겠죠? 근데 그 뭐죠? 가수가 죽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뭐죠? 청구하는 소송을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인지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녀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무덤을 파헤쳤어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에서 뭐죠? 머리카락을 잘라내가지고 뭐죠? 그 주장하신 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부녀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진짜 부녀 관계가 맞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인지라고 합니다.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태아 상태에서 아버지가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태아 상태에서는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얘가 인지해달라고 청구해달라면 뭘 해야 됩니까? 출생을 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출생하기 전인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상속권, 대습상속,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유증 받을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증여는 받을 수 없고 인지의 대상이 되지만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3번 태아의 법적 지위가 1번 정지조건설이 나오고 우측에 뭐가 나오죠? 해제조건설이 나옵니다. 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알 건데 그래도 이걸 이해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단 정지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현재 당장은 1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만 미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는데 혹시라도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거 돌려줘야 돼 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게 뭐죠? 해지 조건이에요. 왜요?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거죠? 1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불합격한다는 조건 성취가 되면 돌려준다는 말은 증여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뭐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뭐죠?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해제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뭘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거든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지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없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정지조건설에.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설은 뭐냐면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그때는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조건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도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정지조건설이고요. 출생하기 전에도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지만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조건설이고요. 일단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요. 학설은 뭘 취하냐면 해제 조건설을 취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속 순위와 관련돼요.
상속 1순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개수 물 건데 상속 1순위는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해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뭐예요? 1순위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1순위 뭐죠? 배우자와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뭐죠? 배우자와 부모가 뭐죠? 1순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을 사이에 A라는 태아가 있어요. 그 갑에게 병이라는 뭐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갑이 죽을 당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의 뭐죠? 상속을 받습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과 A가 뭐죠? 공동으로 뭐죠? 상속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태아도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정지조건설에 따른다면 이 태아가 비로소 뭘 해야지만요? 출생을 해야지만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갑이 죽을 당시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니까 배우자 부모에서 을과 병의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해제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지만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갑이 죽을 당시에도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을과 A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행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을과 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요. 나중에 이 A가 출생하게 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은 돈은 A에게 뭐죠?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해결하게 돼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정지조건설이 맞을까요? 해제조건설이 맞을까요? 학생은 왜 해제조건설을 취할까요? 학생은 논의를 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얘한테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 아이가 뭐죠? 출생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뭐라니 돌려주지 않으니까 정지조건설 실질적으로는 태아의 권리 상속권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반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절대로 안 돌려주죠. 그죠? 왜요? 병이 봤을 때는 자식이 있어야 며느리인 겁니다. 그죠?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분들이?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 재산을 뭐죠? 못 내놓는다. 이렇게 우기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내 손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산은 누구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을한테 다가게 되니까 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손주를 뭐죠? 안 키울까봐 겁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못 주고 못 준다 이렇게 되니까 학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상속권을 뭐 한다고요? 부정한다 이렇게 부정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기억을 높여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등장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누가 등장하죠? 친정 엄마가 등장하죠. 그래서 을을 만나서 뭐라 그래? 이 년아 빨리 애때 막 이러죠. 그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지금 을의 친정 엄마가 보니까 사위가 죽었는데, 그죠? 딸만 남았는데 딸이 뭐예요? 임신하고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의 그 친정엄마들이 99%는 뭐라고 해요? 딸 만나가지고 애비 있는 자식들 왜 키우려고 그러냐고 빨리 애띠라고 뭐죠? 이런 경우 일반적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이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을에게 재산이 한 푼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태아가 낙태하면 일단 을과 병이 공동 상속받죠. 그죠? 태아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을이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동순이 상속권자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거예요. 이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A를 낙태하게 되면 을의 상속권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병한테 다 가요. 그래서 함부로 낙태할 일은 아니에요. 좀 치사한 얘기지만 재산 상태를 고려해야 돼요. 재산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완전 개그지다 그러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낙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좀 돈이 좀 짭짤하다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무튼 정지조건서로 뭐죠? 출생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권리능력을 갖고요. 해제조건서는 원래부터 뭐가 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지만 사산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권리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한 가지예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해가지고 태아가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에서 살아서 뭐 할 것이죠? 출생할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가지? 권리능력을 갖고요. 해제조건설은 출생하지 못하면 있었던 권리능력이 뭐죠?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두 가지 학설의 공통점은 태아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능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취득한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설과 상관없이 반드시 태아는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어떤 학설과 상관없이 그 태아에게는 무엇이 인정되지 않아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 A라는 태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뭐죠?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태아는 운전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태아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되나요? 안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태아 임산부가 임신해서 유산하게 되면요. 보상금이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7만 5천 원인데 이딴 소리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아이는 뭐죠?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에 보러 봐요? 엄마 신체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산은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중상의 경상이에요. 경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산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 가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유산했다 그래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산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경상이고 통원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무엇도요? 상속권도 인정되고 그런 거거든요. 다만 만약에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고 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출생을 해야 뭘 인정해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게.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내겠죠.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뭘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만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출생을 해야 된다.
출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권도 유증도 인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58페이지의 행위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